안녕하세요, 태공도사입니다. 드디어 태식이와 공주가 알집에서 나와서 또 신나게 잣을 먹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어마어마한 잣껍질, 그리고 우리 잣 지뢰를 지나서 태식이와 공주의 굿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선은 디자인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 제가 한땀 한땀 그려서 작업을 하고요. 태식이랑 같이 포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컵을 제가 굿즈를 만들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티시 컵이 왔어요. 근데 이대로 배달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내드릴 때 뽁뽁이에 싸서 깨지지 않도록 또 배송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뽁뽁이를 이렇게 샀답니다. 이게 뭐야? 티시가 뜯어봐. 티시야 뜯어주세요. 미미. 노트도 만들었는데요. 노트는 A4 단절 사이즈고, 그리고 속재도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도 하고, 이거는 뜯어 쓸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 내가 왜 시작했나. 정말 이런 후회를 하면서. 그렇지만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예쁜 굿즈가 갈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대 반, 그 다음에 후회 반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성이 되면 곧 구독자님들께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그리고 또 고민 중인 건 굿즈 수익을 공주! 유기견을 위해서 기부를 할지, 또는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지, 아니면 제가 맨 처음 생각했던 야생교류구조협회 쪽으로 기부를 할지 지금 또 고민 중이에요. 제가 굿즈가 많이 팔려서 기부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주야?